1955년 9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짐이라는 남자를 찾는 낯선 이가 있었다. Where's Jimmy? Jimmy? He was right here. Oh, look, there he is. Jimmy? 낯선 남자는 지미를 찾아내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데. 그로부터 20분 뒤 낯선 남자를 만났던 지미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발견됐다. 지미라 불리던 남자, 그는 바로 이유 없는 반항으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었다. 불만에 가득 찬 찌푸린 얼굴, 청바지와 구부정한 어깨는 당대 최고의 인기 가도를 달리던 음악의 반항아 제임스 딘을 대표하는 이미지였다. 이유 없는 반항, 에덴의 동쪽. Who gets hold of my slander if they took it off somebody else? 자이언트, 세 편의 대표작을 남긴 제임스 딘은 지금도 할리우드의 그 어떤 배우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영화인으로 추모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화배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16개월 만에 불과 24살이라는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던 그 시각에 영화 촬영 현장에서 했을 제임스 딘은 대체 왜 촬영장과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죽음으로 발견됐던 것일까? 제임스 딘이 사망하던 날, 그가 사망하기 20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영화 자이언트 촬영을 하고 있었다. Someday I will. 그런데 그날 누군가 제임스 딘을 찾아왔고. Hey, isn't that Vic Damon? Vic Damon? 예고 없이 제임스 딘을 찾아온 불청객. 그는 바로 빅 데이몬이라는 남자였다. 빅 데이몬. 그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 겸 뮤지컬 배우였다. 그런데 Jimmy, Pierre is my wife now. So there's no room for you. If you keep hovering around my woman, I'm not just gonna stand here and look around, you know. Well then, you need to make her happy. I will. 촬영 현장에 있었던 영화 스태프들에 따르면 제임스 딘을 찾아온 빅 데이몬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청산해달라고 제임스 딘에게 위협적으로 요구했고, 그 충격을 받은 제임스 딘은 결국 촬영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빅 데이몬을 만난 지 20분 뒤 그의 말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제임스 딘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자신의 은색 스포츠카를 몰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임스 딘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빅 데이몬과 그의 아내 안젤리는 과연 제임스 딘과 어떤 관계였을까? 에덴의 동쪽과 이유 없는 반항에 출연하면서 이랴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제임스 딘. 당시 그의 인기는 할리우드 내에서도 대단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여신으로 추앙받던 테리 무어를 비롯하여 로이스 넬슨, 케이시 주라도, 수잔 스트라버그와 같은 스타는 물론 이유 없는 반항에 같이 출연한 나탈리 우드, 자이언트에서 호흡을 맞춘 리즈 테일러 등 수많은 여배우들이 그에게 애정공세를 펼쳤던 것이다. 하지만 제임스 딘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Not too bad. Oh, okay. Well, that was a good idea. Here's the time and the place. She'll be a good match for you because she's a quiet lady. Right above the camera. Look right at it. 에덴의 동쪽을 찍으면서 제임스 딘과 친해진 배우 폴 뉴먼은 당시 청순한 외모로 시선을 끌던 내일이면 느지리의 여주인공 피어 안젤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고 내키진 않았지만 제임스 딘은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다. 그런데 안젤리를 처음 만난 날 제임스 딘은 한순간 넋을 잃고 만다. 그는 처음 만난 안젤리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Oh, poor thing. Is it dead? Three coins in the fountain. Little fellow, there must have not much time left. 사실 제임스 딘에게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였다. 아홉 살 때 어머니를 잃은 뒤로 그는 모성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 깊이 지닌 채 마음 한구석을 비워두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동안 숱한 여성들의 고백을 물리쳤던 것도 어머니 같은 여인을 찾지 못해서였다. 그러던 중 안젤리와 첫 만남을 가진 제임스 딘은 그녀의 따스한 마음과 조용한 언행, 청순한 얼굴에 완전히 매료됐고 그 후 제임스 딘에게 안젤리는 어머니와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존재가 됐다. 네, 이거. I love you. Can you feel my love? Will you marry me? 누구에게도 열지 않았던 마음을 안젤리에게만큼은 활짝 열었던 제임스 딘. 그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안젤리는 제임스 딘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주었다. 그때 제임스 딘의 나이 23, 안젤리는 22이었다. Cheering fans or fame mean nothing to me. I only care about how happy Angeline is and how much we love each other. 안젤리와 사랑에 빠진 제임스 딘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안젤리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종교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그들의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안젤리 Why don't we just run away? Anjali? I love you, Jimmy, but I can't go against my mother. What do you mean? You're breaking up with me? Come on, you can't live with your mom for the rest of your life. Please. You have to be strong this time. I love you, Jimmy. And I'm doing this because I love you. You have to understand that. Anjali! 결국 집안의 결사적인 반대를 물리칠 용기가 없었던 안젤리는 제임스 딘과 헤어지게 되고 얼마 후 안젤리는 어머니의 극성에 못 이겨 가수 빅 데이몬과 결혼하게 된다. 그렇게 안젤리와의 사랑을 잃을 수 없게 된 제임스 딘. 그 제임스 딘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점점 피폐해졌고 우울증도 깊어졌다. 그리고 그 후 Jimmy, I will die and leave a beautiful corpse. Jimmy. 제임스 딘은 일찍 죽는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남기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더 이상 그 누구와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다. 제임스 딘은 상심이 깊어갈수록 영화에 더욱 매달리고 있었다.
그가 잠시나마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짝지어준 빅 데이몬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안젤리. 그러나 그녀도 행복하지는 않았다. 제임스 딘을 그리며 나날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내 안젤리가 제임스 딘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보게 된 빅 데이몬. 그는 안젤리가 자기와 결혼하게 된 것이 그녀가 제임스 딘과의 사랑을 부모님께 허락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제임스 딘을 찾아가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인 안젤리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제임스 딘이 목숨을 잃게 되자 남편 때문에 제임스 딘이 죽었다고 생각한 안젤리는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제임스 딘이 사망한 뒤 안젤리는 크나큰 자책과 사무치는 그리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심각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다가 몇 차례 자살까지 시도했던 안젤리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더군다나 제임스 딘 때문에 괴로워하는 안젤리를 남편인 빅 데이몬은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는데 빅 데이몬은 안젤리에게 끊임없이 독한 말을 퍼부며 그녀를 괴롭혔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결혼 생활을 청산하게 된다. I've been here before. I've lived through it. 그런데 그 후 안젤리는 무일푼의 3류 영화의 단역을 맞는 신세로 전락해버렸고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결국 내 사랑에게로 가는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그녀의 나이 39세였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영화배우 제임스 딘 그리고 그의 여자 피어 안젤리. 만약 제임스 딘이 죽음을 맞이하기 20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 We live fast, die young, and we leave a beautiful corpse. My love died in a Porsche, so I'm not afraid of dying. 두 사람의 이루지 못한 사랑은 사연이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